메모리 혹한기가 도래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래의 먹거리로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꼽고 있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부터 자율주행까지 다양한 첨단 기능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인 만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메모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량용 반도체를 가지고 다시금 날개를 펼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IT 산업에서 반도체 수요가 점점 빠르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수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DRAM 가격이 한 달 사이에 20% 넘게 급감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시장 얼마나 차가워진 걸까요? 예,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시장 전망은 계속해서 안 좋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정적인 전망입니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내년 상반기 혹은 정말 늦어지면 하반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사실 현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올 초부터인데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전쟁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 심각할지 몰랐죠. 근데 이제 6월이 지나면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급감하겠다는 좀 계속해서 좀 경고 메시지가 나왔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경기의 어떤 순환과 좀 맞물리다 보니까 메모리의 어떤 현물 가격이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에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바텀 아웃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물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저점에 대한 부분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어떤 바텀 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확실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겨울에 대한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주가에는 계속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 1분기까지는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소부장 관련주들이 조금 혹한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차량용 반도체 이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좀 모빌리티가 계속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움직임이 거의 모빌리티 사업으로 좀 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특히 잘 팔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거고 그에 어떻게 보면 주가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전기차래도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충전소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롯데그룹과 어떻게 보면 이제 협약을 맺는 부분들 결국 계속해서 좀 이제 인프라가 좀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자동차 쪽에서 어떤 메모리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메모리 같은 경우가 지금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개수가 지금 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제 10배 이상 들어가죠. 그러니까 2,000개 이상 메모리가 들어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메모리도 성장이 좀 커져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연산 능력도 상당히 좀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모리 자체의 사양도 올라갈 것이고 이에 따른 가격도 분명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이미 2015년부터 이 자동차 쪽에 관련된 메모리를 좀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메모리 솔루션을 좀 차량용에 공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 두 회사는 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충분히 시장의 어떤 커감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현재 시장보다 3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좀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하셨던 메모리 쪽에서 혹한기는 분명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새롭게 시장이 열리는 또한 또 하나의 또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삼성과 SK그룹 자체가 미래 먹거리로 차량 관련된 메모리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키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파월 쇼크로 인해서 2%가량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앞서서 FP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그래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 하단을 방어해주고 있다,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이 하단일까요? 지금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기가 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 5만 3천 원에서 5만 1천 원대의 네.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하단으로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이제 8만 원대 초반을 네. 제가 볼 때는 좀 하단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되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섹터 상당히 네. 잘 올라왔었고 그 가운데서 좀 선전했던 게 삼성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5만 1천 원에 대한 어떤 저점을 찍고 네. 6만 원대를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모멘텀에 대한 것보다는 결국 지금 오늘 좀 밀리는 거는 수급에 대한 영향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이제 외국인 연기금 기관이 다 전부 매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최근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좀 이제 치킨 게임을 하겠다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 하지만 또 최근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려고 했었지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FOMC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차익 매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하단을 좀 받쳤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 오늘 좀 특이하게 이 반도체 섹터 중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군을 보게 된다고 하면 DDR5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비코 전자가 한 5%대 상승세를 좀 키워주고 있고 네. TLB가 17%대 상승을 좀 키워주고 있는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 인텔에서 지금 이제 CPU 쪽에서 지금 DDR5를 지원해준다라는 어떤 좀 뉴스가 나오고 이제 이 네. CPU가 내년 1월 10일에 좀 공개된다는 어떤 그런 뉴스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으로 좀 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섹터도 이제 뭐 메모리, 비메모리, 뭐 파운드리 뭐부터 시작해서 DDR5 이렇게 좀 섹터를 나눌 수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네.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도 분명히 좀 차별화가 나타나지 네.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쪽에서 현물가에 대한 부분들 아직은 저점을 못 찾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저점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반등하는 어떤 섹터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